요 선수들의 움직임이 본인이 설정한 팀 전술 개인 전술과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선수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포. 이번 콘텐츠는 시청자와 시청자의 경기를 명장님이 해설 중계한다. 명챔스 시청내전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라운드에는요, 88억 라이브 시즌 아르헨티나 금카팀 되겠습니다. 패스 플레이 위주의 유저고요. 프로 등급의 유저라고 합니다. 야, 금빛 장난 아니네요. 네, 플렉스 제대로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15억 대한민국 팀 스쿼드의 프로 등급 유저, 포메이션 4-2-1-1이고요. 중거리 슈팅과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고 합니다. 프로 대 프로 대결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88억 라이브 시즌 아르헨티나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네가 골키퍼, 마르티네스, 로메로, 발레르디, 몬티엘, 파레데스, 팔라시오스, 로셀소까지 마르티네스, 리오넬 메시, 호아킨 코레아 4-1-1-1-3 포메이션 4백을 가동했습니다. 자, 일단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풀어나간다는 아르헨티나 팀. 자, 먼저 여기에 맞서는 15억 아르헨티나에 맞서는 대한민국 팀 스쿼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우 골키퍼, 이영표, 김민재, 김영권, 차두리, 손흥민, 유상철, 박지성, 김남일, 서정원, 그리고 최전방에는 차범근이 자리했습니다. 4-2-1-1이고요. 중거리 슛과 크로스 온라인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는 프로 등급의 유저, 둘 다 프로입니다. 자, 과연 중거리 슛과 크로스가 이길지,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길지, 재밌는 경기 지금 바로 보시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이 아르헨티나, 오른쪽이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금카 대 은카들의 대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능력치 차이가 뭐 엄청 크진 않아요. 금카긴 하지만 유망주 위주의 금카라서 능력치 엄청 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카는 금카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플라시오스 측면 바라봅니다. 자, 주고 들어간 선수 리오넬 메시 가운데 내줬고요. 로셀소 잘 내줬어요. 메시입니다. 아, 살짝 툭. 야, 메시가 살짝 툭 내어주는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네요. 야, 여기서 보통 능력치가 낮거나 뭐 둔탁한 미드필더나 공격수라면은 사실 수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은 메시가 정말 감각적으로 잘 내줬고 파레데스가 골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존심 한번 보여줘야겠죠. 명장TV 유튜브에 대한민국 스쿼드 팬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자본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유저분들 섭섭지 않게 네, 좋은 경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원, 아, 잘 봤어요. 자, 김남일 잘 내줬고 왼발 슈팅, 골! 역시 차범근! 대한민국의 명품 골잡이 차범근이 하나 해냅니다. 여기서 김남일이 의외로 또 침투가 잘 먹혀 들어갔고, 네, 빠르게 내어준 것이 차범근의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1-1. 최근에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경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순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었던 그 경기 잊을 수 없죠. 이승우가 드리블 단독 돌파 이후에 2-0으로 우리가 최종 승리를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지. 자, 로셀소 가운데 내줬습니다. 마르티네스 측면 잘 바라봤고요. 중앙 미드필더 팔라시오스, 마르티네스, 네, 크로스를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크로스가 적합한 팀은 아니거든요. 키들이 그렇게 다 크진 않아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메시부터 해서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170대가 많아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웬만하면 패스 위주로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메시입니다. 잘 내줬죠. 팔라시오스 내준다는 것이 막혔고 수비 성공합니다. 일단 메시, 아, 네, 살렸어요. 볼 다시 한번, 네, 연결이 됩니다. 어, 이거 빠졌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안전하게 캐칭합니다. 측면 잘 줬습니다. 서종원 보이시나요? 가운데 잘 냈습니다. 자, 김남일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김남일의 두 번째 추가골. 자, 여기서 내어주고 김남일의 가마차기인데, 야, 의외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8억 대 15억의 대결, 프로 대 프로의 대결,
역시 짧게 짧게 했을 때는 공격 기회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이라도 좀 큰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술과도 충돌될 수 있거든요. 선수들 움직임이 본인이 설정한 팀 전술 개인 전술과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선수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2대1로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경기 진행합니다. 자, 서정원 차범근 내주고 왼발 슈팅! 네, 지금도 연계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잘 이루어졌고 맨발 마지막 슈팅까지 한번 때려봤던 김남일이에요. 자, 메시 잘 찔렀어요. 자, 팔라시오스 좋습니다. 방향 좋아요. 오버 슈팅! 야, 지금 메시가 찔러준 패스가 또 한번 명품 패스가 나왔어요. 느린 그림 보시죠. 네, 잘 찔러줬고 팔라시오스가 또 스프린트하는 방향이 자칫하면 이제 몸싸움이 경합이 될 수 있는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좀 최대한 피하는, 상대방의 어떤 방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스프린트를 잘해줬죠. 살렸어요. 자, 팔라시오스 자 찍고 차줍니다. 마르티네스 윙어가 뒤쪽으로 내주고요. 네, 살렸어요. 파레데스 그렇죠. 마르티네스 이거 쓰러졌는데요. 자, 여기서 드리블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번 툭치고 가는 게 좀 길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득점을 최대한 노려봐야 됩니다. 한 번에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걸려 넘어졌고 팔라시오스 잘 찍고 찾았어요. 피레데스 오른발 슈팅! 야, 옵사이드도 아니었고 지금 같은 상황 느린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툭 찍고 차주는 게 옵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깨부쉈어요. 라인 브레이킹 제대로 됐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저스 킥. 자, 지금 시메오네, 호안키 코레아가 나가고 시메오네가 들어가네요. 자, 패스 길었습니다. 자, 급하금 패스가 또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손흥민 쪽 잘 접었어요. 손흥민 자 침착하게 갑니다. 손흥민 잘 찍고 찾았어요. 박지성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15억 대한민국이 88억의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있는 순간 역시 돈이 다가 아니다. 자, 측면으로 손흥민 가운데 내줬고요. 박지성 침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안쪽으로 침투 오른발 슈팅 막혔습니다. 자, 프리킥 찬스 잘 내줬어요. 김영권 잘 내줬고 이게 들어가네요. 야, 지금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굴절된 것 같아 보이는데 굴절됐네요. 역시나. 네, 그러니까 각도가 들어가기는 애매한 각도였거든요. 지금 가마차기 반대편으로 이제 쏘는 것 같은 그런 자세였는데 로메로 맞고 굴절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패스 플레이로 우밀조밀하게 풀어나가려면은 빠른 어떤 연계와 신속한 배달이 필요해요. 팔라시오스 잘 내줬고 로셀소입니다. 왼발 슈팅! 조현우가 잘 막아내네요. 크룽 크룽 크르르.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15억 대 88억의 대결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세히 여러분도 시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의 명장TV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이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걸려 넘어졌고 팔라시오스 잘 찍고 찾았어요. 피레데스 오른발 슈팅! 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